우선 조항 X 플러스 1, 0. 한개 빼놓고 교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왼쪽 오른쪽 따로 구해보자. 얘는 넘기면 0, x-1의 제곱. 그렇죠. 그럼 얘가 성립하려 그러면 x는 1을 제외한 x는 1 아닌 모든 실수. 그다음 여기로 가자. 3.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1보다 여기 뭐 적을까? 왜? 이게 합인가? 그냥 수열인데. 얘가 넘어가면, 근데 뭐 정수에 영향 안 미치지 않나?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. 근의 공식 쓰면 여기가 x는 a분의 1 뿔마의 루트 얼마죠? 2? 그러면 1 빼기 약 1.4 정도로 생각하자. 범위로 생각할 거니까 마이너스 0.4 정도에서 x가 약2.4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. 그럼 정수만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x는 0이랑 1이랑 2가 되고, 맞죠?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추가하세요인데 1은 버리세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추가하고 1은 버리고 답은 마이너스를 추가하고 1은 버리고 3개네요.